안녕하십니까, 재펄입니다. 일단 여러분들도 또 저도 마찬가지고 포츠카에 대한 이제 모든 마음속 열망이 있어요. 하지만 뭐 환경에 따라서, 요즘 사는 뭐 스타일에 따라서, 그리고 여러가지 요인들 때문에 스포츠카를 못하게 된 이유가 많잖아요. 뭐 돈도 그렇고. 하지만 마음속에 다 그런 건 있단 말이에요. 저 같은 경우도 나이가 40대에 가까워지기 시작하면서 스스로 위안을 해요. 아, 이제는 조용한 차 타야지. 뭐 시끄러워. 그런 것에 타서 뭐 잠깐 재밌지 나중에 재미 하나도 없어. 이런 걸로 자기 위안을 하곤 했는데 그게 다 또 핑계였더라고요. 그런 스포츠카가 없기 때문에 하는 말이지 막상 타고 나면 또 얘기가 달라지더라고요. 있을 때와 없을 때는 정말 큰 차이거든요. 그냥 포르쉐 사기엔 사실 너무 비싸잖아요. 웬만하면 다 1억이 다 넘어가고 V4 정도만 가도 2억은 넘게 줘야 되고. 하지만 드디어 이제 국내에도 바로 오늘 제가 타고 있는 이 아반떼 M, 지금 제가 이틀째 타고 있는데, 아니 아반떼로 BMW M을 탔을 때 그 텐션, 그 기쁨, 이런 거를 줄 수가 있나? 이 차를 타고 공도를 다닐 때, 아니면 내가 출퇴근을 할 때 데일리카로 또 쓸 수 있는지, 그리고 그렇게 타다가 한 번씩 쏠 때 그 즐거움은 어느 정도인지, 이런 거를 좀 제가 중점으로 오늘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하고, 지금 노말 모드로 해서 지금 달리고 있거든요. 노말 모드만 놔둬요, 다른 차에 스포츠 모드 놓은 느낌? 일단 제가 가장 먼저 깜짝 놀란 거는, 이제 전기차들을 많이 하면서, 특히 뭐 모델3 같은 걸 타면서, 아, 차가 왜 이렇게 딱딱해? 아우, 승차감 딱딱하다, 뭐 요런 걸로 많이 표현을 했는데, 아니 아반떼를 탔는데 제가 이렇게 단단해? 핸들도 진짜 무거워요. 그래서 제가 항상 갈망했던 그 느낌 있잖아요. 바닥을 깔면서 묵직하게 나가고, 가격대는 이 차 같은 경우가 거의 3천 중반 정도 하는데, 아니 3천 중반에 이런 느낌을 낸단 말이야? 노멀 모드에서 출발을 해도 악셀을 밟을 때 스포츠 세단 뭐 그런 것도 아니고요, 그냥 스포츠카구나 뭐 요런 느낌을 들게 만들어요. 자, 일단은 제가 이제 에코 모드를 놓고 달려볼 건데요, 에코 모드를 놨을 때 그나마 이제 핸들이 조금 가벼워져요. 그때 그 질문 준 게 있어요. 야, 이거 일상생활에서 가능? 출퇴근 가능? 그건 에코 모드라고 다니면 될 것 같아요. 왜냐? 노말만 놔도 스포츠 모드 느낌이어서 에코 모드로 놓고 출퇴근을 하시거나 그런 식으로 하면 될 것 같은데, 이제 최대 단점이라고 뽑자면 어디 지하주차장 같은 데 가서 주차하려고 치면은 소리 엄청나요. 이게 저 맨 처음에 이거 시동 켜고 탈 때, 아 요즘 911 나오는 그 아까 터보 엔진 장착하고 나는 911보다 배기음이 큰 거예요. 지금처럼 이렇게 에코 모드를 타고 이렇게 밟게 되면은, 아 그냥 일상생활 영역에서는 아주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어제 1시간 반 정도를 막히는 이제 도로를 왔거든요, 강변북로를. 그랬을 때 내가 이제 과연 이게 승차감이 어떨까, 생각보다 나쁘지 않았어요. 하지만 이거를 내가 만약에 일상생활 영역에서 쓰고 한 번씩 밟고도 싶고 할 때는, 시트 보이죠? 요 버킷 시트가 옵션이 100만원짜리인데 이거를 안 넣고 그냥 일반 시트를 넣을 것 같아요. 이 시트를 넣으면 일단 통풍 시트가 안 돼가지고 저같이 땀쟁이들은 죽어납니다. 어제도 와 에어컨 켜고 달렸는데도 덥더라고요. 하지만 나는 좀 달릴 정도로만 쓸 거다, 뭐 이럴 때는 당연히 이 버킷 시트 필수고. 이제 제가 스포츠 모드를 놓고 한번 달려보겠습니다. 스포츠 모드부터 이제는 이 차의 진가가 발휘되기 시작합니다. 마력이 이게 280마력인데 300마력이 안 돼요. 가장 재밌는 영역대 마력이죠. 근데 운전자가 가지고 놀 수 있는 가장 재밌는 영역대 마력. 4,500마력이 넘어가면은 내가 차를 운전하는 건지 차가 나를 끌고 가는 건지, 그리고 나서 그리고 막 무서워. 운전자의 운전 실력에 따라 좀 가늠이 되는데, 요 280마력대, 요 마력대에다 보니까 그냥 내가 지금 갖고 놀면서 탈 수 있고, 지금 배기음 웅웅 들려요? 요 상태에서도 스포츠 모드를 놔두니까 배기음이 이런 소리가 들려요. 자, 이제 M 모드를 놔보겠습니다. 수동으로 놨을 때 이 패들 시프트로 조정을 하는 건데, 요쪽에 이제 모든 정보가 다 나와요. 어때, 막 레이싱카 막 모는 느낌이지, 트랙에서. 어머. 아, 팝콘 준비 안 한 정보. 어떤 구독자가 그 팝콘 먹으면서 달려달라 그랬는데. 준비하겠습니다. 여러분 어때요? 와다다당당당당.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처럼 엄청 빠르진 않아요. 그러니까 차가 내가 막 밟는다고 해서 막 AMG 실제 M 같이 어우 씨 무서워 어우 막 이런 느낌이 아니야. 이런 느낌이 아니고 내가 그냥 불 이렇게 밟아도 차가 안 빨라. 근데 내가 얘 아반떼 N, 특히 요즘 나오는 우리 국산차 N들, 현대에서 나오는 N이 추구하는 바를 알았어요. 빠르기가 아니야. 재미. 재미예요, 재미. 내가 이렇게 다니는데 무섭지는 않아요. 마이너스 쳤을 때 우와우 우와. 재벌은 허풍쟁이야. 이때 3천 중반이면은 K5와 소나타를 살 수가 있거든요. 사실 어떤 걸 살 것 같아? 고민이 될 것 같은데 나는. 근데 생각해봐. 가끔씩 즐거움을 주는 아반떼 N이 있고,
아니면은 그냥 겉모습은 스포츠카 같이 멋있지만 이런 재미는 줄 수 없어. 솔직히 이제 K5가 좀 겉모습이 멋있지. 아니면 소나타도 살 수가 있어요. 야, 갈등 많이 될 것 같아요. 당연히 세컨카라고 하면 이건데 한 대만 사야 돼. 한 대만 사야 되고, 또 질문 중에 사회초년생 차로 괜찮을 것 같나요? 사회초년생? 저는 괜찮을 것 같아요. 여기 보시면은 그냥 N, 여기도 이렇게 N, 이렇게 M1, M2 버튼 같이 여기에 이제 세팅을 해놓을 수가 있어요. 여기서 이제 그 모든 강도 조절을 다 하는 거예요. 엔진, 뭐 스포츠 모드 어느 정도 강도로 놀 건지, 엔진 사운드를 어느 정도 낼 것인지, 서스펜션부터 스티어링 휠 다 지금 스포츠로 맞춰놓은 상태예요. 이제 제일 제가 이제 해보고 싶었던 버튼 보이시나요? MSG 버튼. 오늘 리뷰에 이거 좀 많이 뿌렸습니다. 그리고 NGS라고요. 포르쉐에도 있는 그 기능이죠. 뭐 요 버튼을 누르면은 순간 가속. 그 있잖아요. 옛날에 사이버 퓨뮬라. 샥 하면 공기가 앞으로 싹 갈라지면서 20초간 엄청난 극한의 영향. 요거를 누르면 290마력대까지 올라가요. 배로백도 요거를 눌렀을 때 5.3초. 20초 동안 딱 쓰고 40초 동안 쉬게 해줘야 돼요. 그런 게 조금 이제 40초 동안 쉬었다 해야 하는 게 단점인데, 요 20초를 또 나눠서 쓸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20초를 한번 켰으면, 아, 잣됐다. 이거 다 써야 되는데, 어떻게, 아, 차 막힌다. 에이씨, 막 코너. 아, 꺼야 되겠다. 이게 아니에요. 그럼 다시 눌러서 끈 다음에, 다시 직진이야? 그럼 또 다시 누르면 그 초가 이어져요. 이 모드가. 그러니까 되게 좀 효율적으로 만들어 놨어요. 이거 모드 이따가 뻥 뚫렸을 때 제가 한번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주 그냥 뒤져보도록 할게요, 여러분. 저 앞에 지금 이제 붙어 있는데, 파프로나님이 그 충돌 테스트 해달라고 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충돌 테스트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대로 안녕. 안녕히 계세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죄송합니다. 이카님이 슈퍼카 하나 갖고 오면 제가 바로 박아드리겠습니다. 자, 이제 NGS 버튼을 눌러보서. 자, 눌렀습니다. 와, RPM이 확 올라가요. 여러분, NGS 버튼을 딱 누르면요, RPM이 갑자기 엄청나게 치솟으면서 그냥 바로 차가 쭉 나가버리네요. 제 눈앞에 있는 이 차보다 보통 몇천만 원 이상씩 다 비싼 차들이에요. 하지만 이 차보다 재밌는 차는 지금 없다고 보시면 돼요. 이거는 잘 나갈 것 같은데. 저 205i는 저 뚜껑 열면은 이 차보다 재밌을 수도 있지. 갑자기 또 이게 나와. 이게 안 나와야지. 그리고 뭐 이제 승차감 물어보신 분들 많은데, 요 차 그 버킷시트에도 승차감 나쁘지 않아요. 생각보다 허리가 안 아프네. 내 허리는 버킷용인가? 저보고 뽑으라면 전 버킷은 안 뽑을 것 같아요. 근데 이거 이제 최대 단점이, 이 차로 내가 또 편하게 가고 싶을 때 있잖아. 이렇게 푹 기대서. 얼마나 기대야 돼? 이 정도로 기대야 돼요. 목베개를 또 놓을 수가 없는 구조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푹 기대고 가고 싶을 때 요럴 때 불편하고, 이제 아까 이제 통풍시트 못 넣는 거. 요 차를 살 때는 제가 보기엔 옵션 한 두어 가지 정도만 넣어서 무조건 3천 중반, 그 정도 가격에 딱 맞춰서 사면은 가장 합리적일 것 같아요. 이거 풀옵션 다 넣으면은 4천만 원 넘어가거든요. 그렇게까지 다 넣어서 살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당연히 뭐 아반떼 N을 살 때 뭐 스포츠카 타면서 연비 걱정하냐 안 하냐 막 이런 이제 뭐 항상 논란이 있잖아요. 진짜 막히는 길 2km대 3km대가 지키더라고요. 수동 모드로 해서 스포츠로만 M모드로만 해서 다녔어요. 계속 그렇다 보니까 한 6km대 나오네요. 6에서 7 사이. 스포츠 모드 굳이 안 넣고 연비 운전하면은 쉽게 그냥 8은 넘어갈 것 같아요. 자, 정렬의 레드 어때요? 아반떼. 사실 이제 아반떼 N을 고를 때 레드 색깔도 있었고 무슨 회색 비슷한 색깔도 있었는데, 이게 완전 시그니처 색은 아니에요. 파란색 비슷한 거 있는데 그거 진짜 예쁘거든요. 그래도 나름 빨간색이 있어서, 아, 이거 진짜 이거 이 차는 정말 강렬하다. 그래서 이 차로 골라왔는데, 이제 운전 재미는 딱 한 방에 이제 알았죠. 아, 재밌어요. 디자인은 어떤가? 무조건 빠르고 재밌다고 또 차를 다 사는 건 아니잖아요. 또 디자인도 좀 마음에 들어야 되고, 주차장에서 딱 보고, 오, 그냥 아반떼가 아닌데? 이런 느낌이 들어야 돼요. 그리고 제일 중요한 게 좀 양카스럽지 않아야 돼요. 막상 실제로 보시면 아실 거예요. 양카스럽지 않아요. 그리고 저 N 마크. 요건 이제 일반 스티커가 아니고 아예 그냥 이렇게 붙여서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이건 따로 사서 이렇게 될 것 같진 않고요. 옆모습 자체는 뭐 그전에 뭐 봤던 그냥 그 아반떼와 뭐 크게 다르진 않은데, 이제 이 포인트가 완전 다르죠. 일단 제가 제일 마음에 들었던 거가 요 휠이에요. 이게 지금 기본 19인치로 그냥 나오는 휠이야, 이게. 여기다 이제 옵션을 넣으면 또 휠 디자인이 바뀌는데,
굳이 그거 진짜 전혀 의미 없는 것 같아요. 브레이크 캘리퍼도 훨씬 더 크게 해가지고 브레이크까지 다 바뀌어서 나와요. 근데 굳이 뭐 요거를 내가 트랙용이 아니고 일상용에서 쓰고 가끔 밟을 거다 하면 요 그냥 기본 일 하시는 걸 좀 추천을 제가 드리고요. 그리고 여기 이제 사이드미러 쪽 보시면은 이제 카본 옵션을 원래 여기다 넣을 수가 있어요. 그러면은 사이드미러랑 이제 배기 팁, 배기구 안에 있는 팁이랑 그다음에 리어 스포일러 요쪽이 이제 카본으로 둘러싸여지게 되는데 그것도 옵션 되게 비싸요. 굳이 그것도 안 넣어도 될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하지만 버킷시트를 선택하면은 이제 896 에디션 이제 요 전완근 에디션 요거는 감수하셔야 돼요. 모든 게 수동이라는 거. 요쪽에 이런 거 요거 앞뒤 수동 요런 거는 수동이기 때문에 요런 거는 좀 감수하셔야 되고요. 항상 현대 하면은 렉시콘이었잖아. 아 보스 오디오가 딱 들어가 있습니다. 가장 궁금했던 건데 예전에 요게 저금통에 아반떼 N이면 요게 뭔가 달려나올 거다 했었는데 아무 변화가 없네요. 여전히 저금은 계속 하라는 얘기 같아요. 이게 또 알칸타라 옵션을 넣으면 이쪽이 이제 쫙 전부 다 이제 알칸타라로 이렇게 둘러싸이게 되는데요. 굳이 그 옵션도 제가 보기에는 전혀 필요 없을 것 같고 이게 확 화려하게 막 조화스럽게 이렇게 어울리지는 않는데 요 세 가지 버튼이 진짜 좀 아까 재밌었고요. 요 기본 이제 뭐 디자인 틀은 뭐 원래 아반떼라고 좀 비슷해요. 이쪽에 이제 기어봉 같은데 보시면은 요런 데가 이제 N이라고 이제 써 있는 거 요런 걸 좀 제외하고는 손잡이 있는 모습까지도 옛날에 굉장히 이질감 있었죠. 이게 웬 손잡이냐 이러면서. 그리고 요 차 같은 경우는 썬루프도 좀 빠져 있어요. 그냥 천장입니다, 여러분. 네, 뭐 뒷좌석은 뭐 크게 이게 다른 점은 없고 시트 길이 아시죠 이거 너무 짧은 거. 좀 운전자만을 위한 차라서 그런지 이 가운데 팔걸이가 없어요. 운전자가 오늘 너무 신나 밟을 거야 하면 요 뒤에선 진짜 팝콘으로 해야 돼. 전쟁 납니다. 그냥 막 이렇게 해서 이거 손잡이 하나 잡고 막 이 난리 부르스를 쳐야 될 것 같아요. 하지만 정말 국산차답게 그 공간은 나쁘지 않은 모습이에요. 버킷 시트인데도 불구하고 시야가 좋아요. 뒷좌석을 얼마나 이렇게 높게 만들어 놓은 거야. 아 지금 외관 내관을 딱 봤는데 이 차는 내외관이 중요한 게 아니야. 달려야 돼? 달려. 여러분 저는 또 달려보러 가겠습니다. 이거 진짜 좀 재밌어가지고 저는 좀 달려보러 갈 테니까 이건 드라이기 안 되나? 더워. 운전 좀 제대로 또 해보고 또 찍어볼게요. 이거는 진짜 그냥 운전이 재밌어요. 밖에서 지금 내외관 구경할 때가 아니에요 지금. 그럼 안녕.